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 가재발 선인장이 이렇게 꽃봉오리를 계속 맺고 있는데요. 농원에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힌 가재발 선인장을 구입했을 때 그대로 재배하는 것이 꽃을 보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지만요. 이런 예쁘지 않은 포트에 심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재배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득이 이 시기에 분갈이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는 평소의 분갈이처럼 이렇게 모두 흙을 털어내고 분갈이를 하면 이 가재발 선인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갖고 있는 꽃봉오리가 모두 꽃을 피지 않고 일부만 피거나 모두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분갈이할 화분인데요. 이렇게 낮은 화분에 분갈이할 수도 있고요. 개발이나 가재발은 약간 높은 화분에 많이 분갈이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작은 포트에는 사실 뿌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어서 안전하게 분갈이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용토부터 혼합해 볼 건데요. 이 용토를 거의 털지 않을 거라서 이 화분에는 혼합된 흙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부만 보충재로 혼합해서 사용할 거라서 오늘은 용토를 여러 가지를 혼합하지 않고 간단하게 혼합하는 방법으로 소개할게요. 이렇게 상토를 넣겠습니다. 상토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 이 상토의 반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토는 이 농원의 용토는 보습력이 강하니까 보습력을 낮춘 용토로 보조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펄라이트 반 정도 혼합했고요. 더는 혼합하지 않고 이렇게 섞겠습니다. 여기에 소독 효과가 있는 흙탕 같은 거 조금 혼합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혼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펄라이트 이거 남은 거 마저 더 넣겠습니다. 펄라이트가 상토보다 반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펄라이트가 없으면 마사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제가 개발 선인장은 강물에를 혼합하는데요. 이번에는 혼합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거고요. 펄라이트 분량이 좀 많죠. 한 상토 3에 펄라이트 2 정도의 비율로 아마 혼합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펄라이트가 상토보다는 약간 적게 이렇게 간단하게 혼합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심을 거예요. 낮은 화분에. 낮은 화분에는 이렇게 저는 고급 난석을 넣는데요. 중립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고급밖에 없고요. 이 정도 넣고 용토를 혼합하면 넣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석을 조금 높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빼서요. 저는 흙을 이렇게 여기 있는 흙은 넣지 않고요. 지금 요거는 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용토가 더 필요하겠죠? 여기 깊은 화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흙을 얹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흙이 있으면 이건 살짝 털어도 되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정도는 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털 생각이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게. 그래서 살짝 겉에 이렇게 있는 흙만 살짝 터는 정도로 하고 이 뿌리가 있는 흙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용토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분갈이하면 내년 봄까지는 지장이 없는데 여름에 뿌리가 숨을 잘못 쉬면 입장이 뚝뚝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개발 선인장 재배하시다 보면 입장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뿌리가 숨을 못 쉬거나 통풍 불량일 때 입장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갈이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마사를 얹어 놓습니다. 마무리로. 마사는 꼭 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마사는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 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저코트라 풍성하죠? 이곳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냉해를 입어서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 이 포트를 여기에 합식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노란 꽃이 피는 가지발 선인장인데요. 지난 겨울에 창가 쪽에 냉해를 심하게 입어서 이쪽이 좀 두 뿌리 정도가 상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여기에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꽃봉오리는 한 입장에 3개, 4개, 5개까지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곳은 아주 깊은 화분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은 화분에 가재발 선인장을 이렇게 늘어지게 해서 재배할 분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뽑았던 그 포트인데요. 이 화분의 높이가 높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화분 요 정도면 이건 너무 높으니까 조금 배수층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자르세요. 내가 원하는 그 공기 배수층까지만 잘라서 자르고 이렇게 그냥 놓으면 여기 공기가 안 통할 것 같으면 살짝 이렇게 가위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위집을 내면 더 좋겠죠.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가위집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 재료를 이렇게 두면 조금 더 공기순환도 잘 되고요. 물론 이렇게 붉은 마사로 이렇게 높이 채워도 되는데요. 그럼 붉은 마사의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분 높이에 맞춰서 이 화분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사용하고 칼집만 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화분 높이가 낮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꽃을 보시고 봄에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봄에 분갈이 안 하고 여름까지 가면 이 개발잎이 떨어진다거나 이 과습으로 무릉병이 올 수 있으니까 여름 전에 분갈이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겨울에는 꽃을 보시고 물을 너무 흠뻑만 안 주면 되고요. 봄에 분갈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고는 바로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2-3일은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저는 분홍을 많이 섞지 않아서 그대로 한번 시범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흠뻑 하루 정도는 저면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재발 선인장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을 때 이렇게 흠뻑 담궈서 흙이 흠뻑 한번 정도는 적게 해주는 것이 이 있는 꽃봉오리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모두 이 물이 스며들 때까지 놓아두는 것이고요. 조금 부족하면 위에서도 살짝 스프레이하면 됩니다. 가재발 선인장은 꽃봉오리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흠뻑 이렇게 물 준 다음에 그 용토가 겉흙이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줘야지 계속 흠뻑 주면 가습의 위험도 있고요. 이 입장이 무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꽃은 봄에 피는데요. 저희 집도 봄에는 선인장 꽃들이 종류별로 계속 피고 지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꽃이 피는 시기가 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은 꽃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가재발 선인장을 몇 그루 정도 재배하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쁜 하게 심어서 예쁜 꽃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